네, 이제 3장을 시작할게요. 3장의 제목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3.1절에서 뭘 다룰 거냐면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라는 걸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또 다른 확률 변수인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3장 이산적인 거, 4장 연속적인 거, 5장은 Joint Random Variable, 뭔가 결합되는 거, 그런 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몇 주간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죠? 그러면 먼저 3.1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라는 걸 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말뜻부터 이해를 해야 돼. 랜덤 알죠?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아무거나 뽑는 거야. 그죠? 그게 랜덤이잖아. 베리어블은 뭐예요? 변수야. 그래서 합쳐져서 확률 변수라고 말해요, 우리말로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험을 했을 때 각각의 결과들은 어떤 숫자하고 관련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전을 던지기를 하는데 동전을 세 번 던지면 결과값들은 어떻게 나오죠? 앞만 세 번 나오면 앞 이렇게 나오죠, 그죠? 헤드라서 H라고 쓴다 그랬어요. HHH, 그 다음 뭐가 가능해? HHT, 테일. 뒷면은 테일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해서 뒤뒤뒤까지 8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이 샘플 스페이스 자체보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의 횟수, 앞면이 몇 번 나왔어?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앞면의 횟수라는 건 뭐예요? 그냥 숫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결과들을 숫자에 연결시키는 것 뿐이잖아요. 앞면 H의 횟수를 X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여기서 X라는 거는 뭐가 가능하겠어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실험을 했을 때 결과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련된 어떤 숫자, 이게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게 뭔지는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알겠죠? 항상 어려우면 예를 들라 그랬어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럼 왜 말이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어렵냐? 먼저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얘가 0, 1, 2, 3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걸 변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x, y 변수, 그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베리어블이라는 말을 붙였고, 랜덤이라는 것은 그 실험 결과가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중에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말을 쳐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샘플 스페이스예요. 샘플 스페이스에 각각의 이런 샘플 들이 있으면 각각의 샘플들이 어떤 실수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 함수를 X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랜덤 베리어블은 대문자로 쓰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대문자를 쓴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한번 천천히 봅시다, 정의를.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샘플 스페이스 S가 있을 때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룰이래요. 어떤 룰이냐면 S에 있는 각각의 결과들을 하나의 숫자로 대응하는 그런 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말하면 어떻다?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 함수인데 도메인은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요. 정의역은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 레인지, 공역은 실수의 집합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림처럼 샘플 스페이스에서 실수로의 함수라는 거죠. 뭔가 길게 썼지만 이게 요약된 게 다예요. 어떤 샘플 스페이스에서 실수로의 함수라는 거죠. 그럼 이그젠플 볼게요. S라는 것이 샘플 스페이스인데 뭔가 어떤 실험을 해서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것을 값을 붙일 수 있죠. 성공에는 난 1이라는 값을 주고 실패에는 0이라는 값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랜덤 베리어블 중에 제일 간단한 랜덤 베리어블이죠. 숫자 두 개만 가지고 있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어떤 지역에 전화번호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돌린대요. 핸드폰이라 치면 010하고 8자리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번호가 만약에 리스티드, 실제 번호면 1을 주고 실제 번호가 아니면 0을 주는 거죠. 그걸 랜덤 베리어블로 잡으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뭐 실험을 10번 했어. 그러면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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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은 뭐 1, 0, 1, 1, 0, 0 이런 숫자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숫자로 데이터가 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분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률
확률이나 뭐 평균적인 값이나 뭐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두 개의 숫자 0과 1을 가진 랜덤 베리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수학자예요. 이 수학자가 처음에 이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가장 간단한 예는 뭐예요? 그냥 동전 하나 던지는 거죠. 그럼 앞면 뒷면이니까 내가 앞면을 1로 잡고 뒷면을 0으로 잡으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이그잼플 하나 볼게요. 어떤 실험을 해요.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9볼트짜리 배터리를 테스트해가지고 볼트가 잘 나오거나 안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터리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어떤 내 실험을 했을 때 성공하거나 실패해요.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실험이고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처음에 바로 성공하면 그냥 S하고 끝나겠죠. 근데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면 FS, 실패 실패 성공이면 FF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무한히 되겠지. 운이 없으면 계속 실패만 하면은 뭐 무한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X라는 랜덤 베리어 어떻게 정하고 싶으냐면은 배터리를 테스트한 횟수라고 정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몇 번 테스트한 거예요? S는 한 번 한 거지. FS는 두 번, FFS는 세 번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잡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근데 이 랜덤 베리어블과 아까 앞에 배운 거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의 X의 가능한 값이 어때요? 무한히 많죠? 그죠? 1, 2, 3, 4 해갖고 무한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값이 무한히 가는 것도. 랜덤 베리어블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라는 것이 있는데 디스크리트는 지금까지 본 얘들이 다 디스크리트예요. 어떤 거에 값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1, 2, 3, 4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값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죠. 뭐 값이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0에서부터 10까지의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거나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하고 이 절을 마치거든요. 근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예를 우리가 못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 들고 싶지. 그리고 항상 여러분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얘가 뭐지를 떠올리세요. 무슨 예를 드릴 수 있을까? 응? 키? 키를 들어도 되겠네. 사람의 키는 연속적이니까 실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컨티뉴어스하다고 볼 수 있고 디스크리트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키를 딱 쟀을 때 정확한 실수의 값을 말하지 않잖아요. 내 키는 178.3268622276 내 키는 저기 무리수야.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수점 뭐 첫째 자리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실제 키는 연속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형태는 디스크리트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티뉴어스에 대한 좋은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많이 드는 예는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계가 하나 딱 놓였다 그래 보자. 시침이 있고요. 여기 12시부터 1시, 2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쳐가지고 나오는 값을 랜덤 베리어블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가능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어요? 0부터 12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이거 뭐 포함할지 안 할지는 약간 애매한데 0을 포함하면 뭐 12가 포함이 안 되겠지? 이런 실수의 집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디스크리트하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거를 반올림한다 치면은 얘는 2에 가까우니까 2 뭐 이렇게 잡으면 여기 키에서 이슈랑 같이 디스크리트하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됐죠? 랜덤 베리어블은 되게 짧게 끝났어요.